이게 부셔진 거죠? 그때 그지? 왕왕 거식이지? 현관사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실 라인 쪽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옷방 라인 쪽이네요. 재부장님 좀 많이 아픈가 보다. 무릎 관절이나 이런데. 와 진짜 완전 귀여워. 이 아버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네. 딸딸이 아빠네. 딸딸이 아빠 없구나. 다 가졌어. 아 귀여워. 하지만 내 마음은 가지지 못했지. 이 침대지? 네 맞아요. 야 핑 돈다.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넌 못 믿겠지만 형이 좀 감이 있잖아. 저는 형을 전적으로 믿기로 했어요 형이. 난 널 못 믿어. 침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색천을 왜 이렇게 많이 갔다 니네가 갖다 놨어? 네 제가. 왜? 아 진짜 무서워하셔가지고 아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드렸어요.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주면 안 돼. 효과가 없을 때 그 믿음마저도 저버리게 되거든. 일단 오색천부터 치우자. 어? 오색천 이거 진또 거냐? 아니요 형님 거예요. 그러니 효과가 없지 새끼야. 왜요? 시봉도령의 기도가 들어간 오색천이잖아요. 훔쳐갈 게 없어서 형 거 오색천을 가지고. 어쩐지 오색천이 안 쓰는데 점점 줄어들더라. 저 하나밖에 안 점점이 아니고 형님. 자 일단 여기가 안방 라인 쪽이고. 자 EMF 측정기 반응 없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오오오 튄다. 에이 아니잖아. 에이 설마 이 침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에이 하지 말자. 여기 뭐 없잖아. 전체 기기 자체가 없어요. 저도 그때 신기해서 봤었거든요. 전기장판도 없어요. 그니까. 야 이거 뭐야? 진짜 귀신 들린 거야? 침대가? 닭살 돋네. 여기 거실 라인 쪽도 한번 볼게요. 거실 라인 쪽은 참 말도 안 돼.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 상태로 한번 가보자. 아 말도 안 돼. 귀신 기에 툭툭 튀어. 근데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 확실한 거는 뭔가의 매개체가 있고 그 매개체를 통해서 제보자님이 지금 타는 체질일 수도 있고. 네. 이 집은 전적으로 저 침대 라인 쪽에 뭔가 의심구를 가지고 있는데 장비가 지금 그렇게 울리고 있잖아. 네. 제보자 몸도 지금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항마로 가고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간에 여우 쪽도 지금 항마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 쪽은 지금 가정검문을 하고 있는데 해주겠습니다. 감은 거야. 제보자님이 저 침대 얘기하면서 귀신 들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무시했거든요 사실. 뭔가 장비가 그렇게 울린다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긴 해봐야겠죠? 기운이가 에피 0 했을 때도 같은 기운이었지? 네 맞아요. 그때는 사실 전자기장 반응이 조금 더 격렬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지금 나갔잖아. 맞죠. 일단 바로 저걸 해보자. 이거를 저기 침대 위에 올려줘. 당직해서 한번 당겨볼까? 그 스텝박스를 분리선을 통해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 계실까요? Can you speak English? 오리지널 고박인데도 말이 없네. 이게 아닌가? 전자기장은 여기서 튀는데? 대답을 안 하네. 일단은 동선부터 알아보자. 저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는 없었고 안방 라인 쪽 여기 방 한번 보자. 여기 방도 사실상 조용해요. 안방 라인 쪽 거실도 없었지. 안방 라인 들어가자. 없어. 이 침대 쪽이 살짝 뛰긴 하는데 살짝 뛰었다고 없었어. 침대? 동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침대 라인인 것 같아. 배달인죠? 짜잔. 일단 형한테 연가직 붓기를 저쪽 방에다가 침대로 올려볼게요. 그리고 기웅아, 배민을 예. 침대 위에 놓으려고. 지금 소리 지금 난리 났다고? 거봐, 여기가 지금 텅 빈다니까. 집에 대한 매개체 그것만 보면 되는 거라서 이게 당직기하고 좀 맞아 들어가는 게 되게 신기해. 누군데 욕하고 있어? 몰라. 대답 안 하면 안 돼. 팔이 너무 아프다. 팔이 아프다고 양팔이. 너 누군데 팔이 아파? 모르겠어. 시끄러 죽겠네. 어떻게 죽었는데 팔이 아파? 모르겠어. 팔이 너무 무겁고 아파. 네가 알지 누가 알아. 저기 현관문 쪽 있지? 문 열어놓고 OS 세워놔 지금 여기 있는 거. 저쪽에 도마 오면 신호 볼 수 있게끔. 연관지 뽑기 있는 쪽에서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하나 꺼내봐. 차인벨 하나 세워놔. 그렇지 그렇지. 나랑 얘기해보자 오늘도. 어디로 숨었어? 대답 안 하기로 했구나. 집으로 숨었구나 너. 집으로 숨었대? 근데 확실하고 와 대박. 야 이런 거 보면 나는 진짜 나 진짜 대박인 거 같아. 내가 더 놀라워. 야 너보다 내가 더 놀라워. 소름 돋았어요. 집에 어디로 숨었어? 침대? 침대가 네 거야? 침대. 침대? 아까 전에 기장이 다르다. 이거 확 도는데요? 이거 연가지 풍기 벽에서 그래.
기청을 감출 줄 아는 애네. 부장. 아니야. 나 부당 아니고 고스턴터. 나 시원이. 알지? 유튜브에서 많이 봤을 거야. 어깨 너머로. 맞지? 방어수에 들리느냐? 그 오색천 있지? 형 들어가면 오색천 묶어서 방문 잠가. 오색천 묶어? 네. 안녕하세요. 계속 움직이시네. 자, 당신하고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저희 무당 아니에요. 혹시 이 근처에 있으면은 당신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어디 있어요? 거기 앞에 있어요? 오케이. 얘기해봐. 말해보라고. 지금 계속 움직여, 형한테. 계속 움직여. 됐어. 하지만 넌 고스턴트이기 때문에 전혀 트럭과는 무섭지 않죠. 하이. 반가워요. 말을 안 한다, 근데. 또 움직인다. 어디서 움직이는 거지? 여기 지금 장난 아니네. 형, OS 반응 있어요. 뭐야? 하나가 아니야? 나갔나? 아닌데, 여기 있는데? 야, 이거 하나가 아닌데? 오씨. 자꾸 침대로 숨지 말고, 얘 몸속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집에 귀신 몇 개 있어. 쉬어봐. 아, 냄새가 너무 X같다, 이거. 냄새 X같지?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거기 애기 세 명. 애기 셋 있어? 어디에? 침대. 침대. 애기 셋이라고. 헬로, 웰컴. 저요, 거기 움직이는 거 알겠는데, 말도 한번 해보시니. 소리에 반응하는구나. 헬로, 웰컴. 기웅아. 형, 왜 무서워요? 어, 나도 무서워. 섀도우 돌아다녀요. 어디에서? 이쪽이랑 거실 쪽. 저 여기 형 나올 때 이렇게 앉아서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쪽에서 돌길래 무서워갖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쪽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은 되게 난리를 쳐. 오케이, 한번 보자. 침대 짓거라고 하는 거 맞는 거 같아. 어? 조용해졌다. 그치. 애기들아, 아저씨가 오늘 되게 기분 좋으니까 다섯 대 때릴 거 한 대만 때릴 테니까 성불할래? 저기 베란다, 베란다 문 앞에. 베란다 문 앞에? 어, 그 여자 있네. 베란다 안에 있어, 바깥에 있어. 안에 있네. 안에 있어? 베란다 안에?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죄송합니다. 저 왜 계속 울려? 지금 장기 세팅해놓은 거라서 울리는데 베란다 안에서도 색감까지 튀네요. 어? 야, 있어. 안쪽에. 나왔어. 없어지니까 없어졌어. 아, 얘네들 베란다까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잘했어. 좋은 포인트야. 너 아니었으면 그 포인트 못 잡았을 것 같아. 어디로 갔을까? 어? 있어, 있어. 안쪽에. 하나, 둘, 오? 셋. 오케이. 셋 맞아. 너 여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요? 일로 와봐. 저기 창문이 베란다하고 연결돼 있어. 맞네. 그지? 맞다, 네. 네가 저쪽으로 가. 형이 이쪽으로 갈게. 맞네. 이쪽에서. 아, 이 새끼야! 뭐야, 왜 또 그래, 왜? 뭐야, 어디서. 왜 화장실한테 말씀드려. 누가 한 병 맞고 갔다고 지금. 삐져서 나간 것 같아. 돌아와, 형이 미안해. 빨리 얘기해봐. 몰라요. 넌 누구야, 또? 여자애야? 어, 네. 몇 살이야? 무서워요. 몇 살이야? 몰라요.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 몰라요. 무서워요. 무서운 이유를 얘기해줘야지 선생님이 도와주지. 몰라요. 무서운 이유도 없이 몰라요 하면 어떡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네. 어디서 왔어, 너는? 몰라요. 기호 다시 한번 해보자. 네. 어, 그러니까 이쪽이잖아. 네. 공을 저기 쪽에다 한번 놔볼래? 아까 찍혔던데? 형이 저기서 지켜볼게. 개발장님 침대 좀 밝겠습니다. 네. 야, 얘네도 완전 좋아하겠다, 여기. 저기 하얀 애. 어디에 하얀 애가 있어? 저기 도망가네. 어디에 있는데, 하얀 애가? 지금 TV 옆에 있는데. TV 옆에? 공기면 얘기해줘. TV 앞에 여자애도 있대. 어, 형 지금 바빠. 여자애도 찍어야 돼. 어? 맞네. TV 앞에서. 잡혔어, 형아들. 잠깐만. 그리고 나 몰라, 이제. 두 마리밖에 안 갈겨줬잖아, 지금. 한 마리 더. 건조기. 건조기에? 거기에는 누구 있어? 아저씨. 아저씨? 걔가 주범이야? 몰라. 너 몰라 귀신이냐? 응. 다 몰라 귀신이야. 얘기해봐. 넌 또 누구니? 나도 모르겠네. 왜 여 귀신은 몰라 귀신이요? 당직기를 많이 받나비요, 이 귀신들은 다. 얘 많이 봐. 영향을 받아갖고 다들. 내가 다 보고 배웠어. 어디서 왔어?
아 몰라 저기 그냥 길에서 왔어. 어느 길에서 왔어? 아우 몰라 집 앞인지 어딘지. 어느 집 앞이야? 장례식장이야? 야 하도 무서워하길래 아유 지켜주려고. 내가 무서워하길래 들어왔어 그냥? 쫓아왔어? 아우 아파. 아프라고 찌르는 거지. 얘도 아프지 그러면. 얘가 아파야 네가 나가거든. 네가 애들도 데리고 왔어? 내가 셋 데리고 왔어. 셋 데리고 왔어? 너 애들이지 셋 다? 7살, 14살 하나는 기어다녀. 하나야 애기야? 내가 앉는 건 여기까지야. 어디서 데리고 왔어? 장례식장에서 다 데리고 왔어? 거기서 손잡고 뛰어노는 애들 다 데리고 왔지 뭐. 누구한테 사려고 했어? 그것도 모르겠고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도 모르겠고. 즉사했구나. 그런가 봐. 내가 그랬나?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왜 불쌍한데? 아무도 모르고 죽었잖아. 너 가면 애들도 가겠네. 아, 쟤네 좀 그 여자애 손잡았어. 아빠! 어디로 갔어? 어? 저기도 잡혔어. 어디지? 혜입장! 이거 꼭 잡아줘. 나 본 거 같은데? <웃음> 틀 잡군요. 네. 그 침대 나 줘라. 그 침대 버려줄까? 원래 내 거였는데 왜 지들 갖고 와서 꾸냐? 그냥 침대 딱 들고 오자마자 네 거였어? 그럼. 그 침대 버려야 될 것 같아. 그 버릴 거면 나한테 버려. 그러니까 네가 나와야지 버리지. 침대 우긴다고? 가지라 그래. 침대 주면 되잖아. 가지라 그래. 갖다 버리면 되지. 침대 밀은 거 줄 것도 아니고. 안 되겠다. 기웅아, 형은 알았어. 거기 문 쪽 있잖아. 그 문 쪽 닫고 네. 오색천으로 좀 막아봐. 그리고 이쪽으로 몰자. 일단 몰고 막자. 말해. 말하래. 말해는 반말이고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사춘기 시계 왔냐? 이게 뒤지게 쳐맞으려고 위아래 없이 그냥 반말 찍찍하고 있어. 이 새끼가 뒤지려고. 오케이. 여기다 몰아보자. 몰았어? 네. 오! 연금 증권기 떨어져 있어. 저기 위에다 했다는데? 던지고 도망갔나 봐. 아 진짜 주작 아니에요 형한테. 문 닫았잖아. 당신은 여기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애는 맞네. 잠깐만. 말해. 물어보고 있으면 얘기해봐. 왜 왔어? 그냥 심심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침대 오고 나서 그냥 거기에만 있었어. 재밌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누워서. 얘 갖고 놀았잖아. 무당은 무당이야. 내가 자기 싫다는데 계속 불러다 재웠지. 좀 배고파. 과자 같은 거 있어? 여기는 먹을 게 없어. 이거 사. 이거 내가 좋아했어. 너 나한테 욕했어 지금? 침대까지 같이 소멸해줄게. 너 침대에도 못 누워있게. 잘 생각해. 저 여자애 데리고 갈까? 걔 하야 너. 그래 걔 좀 데리고 와. 전혀 뛰어다니네. 뛰어다녀? 춤춰? 아. 거실 한가운데서 춤추고 있구나. 안방을 쳐다보고. 그래. 지금도 춤추고 있네? 쳐다보고 있네 안방을? 거실에서 춤추고 있다고 합니다 형님. 애 무서워. 이렇게 된 거 같이 쉴까요? 거실에 춤추고 있다고? 네. 안방 보면서 거실에서 춤추고 있는. 아, 저 이러면 나가린데? 저거 춤추고 있다고? 야, 그러면 네가 춤추는 애를 맡아. 형이 세 명을 맡을게. 아, 애들인. 그러면 네가 애들 맡을래? 아니, 제가 여자를 맡겠습니다. 그래, 여자를 맡아. 너 네. 전문이자 여자 패는 거. 제가 애들 패는 게 전문인가가지고. 그래? 근데 여자는 잘 못 패는데. 제가 여자를 패겠습니다. 네가 여자를 패겠다고? 그 패는 게 아니고 헌팅을 하는 거. 제가 팬다고 하세요. 얘가 춤추고 안 추고 떠나서 우리한테 해 끼치는 건 없어. 그냥 지만 힘든 거지. 솔직히 알바노. 아우 씨 걸리가 꺼라. 아 치우지 마. 왜? 내 눈을 볼래? 아우 됐어. 아, 호랑이 같은 년. 호랑이 같은 년? 눈 보면 나와야 될 것 같지? 얼마 보리보리해. 애가 그거냐. 거실에서 안방 쳐다보고 있는 년 좀 데리고 와봐. 아 저 X하고 아주 막 개겨 그냥. 말도 안 들어? 저 남자 소리 뭐하니? 그 여자애 잡으려고. 그년이 문제인데. 그년은 내가 알아서 뺄게. 혹시 여자가 문제라고 하는데 남자 둘이서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재보자고 그랬대요. 우리 보고 있나 봐요. 야 놀러 와봐 닭살구. 야 일로 와봐. 춤 그만 추고. 그 여자 네가 불렀잖아. 아니야. 마음에 들어서 네가 불렀잖아. 전혀 싸가지 없어. 별로야.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왜 불렀어? 그냥 귀엽잖아. 야 너 5분 남았다 이제. 아휴 가기 싫은데 어떻게 가냐? 보내줘야지. 네가 나와야지. 내가 어떻게 나와? 나오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거 냄새 쫓아서 나오면 돼. 그 X 같은 거? 어.
안 그러면 네 얼굴을 그려줘, 허수아비에다. 너, 나 내 얼굴 모르겠거든? 그려줘. 내가 그거 그려주고 여자친구 만들어주면 내가 갈게. 여자친구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 여우방에서 있잖아. 이거 허수아비 하나 있어. 갖고 와. 내가 그럼 얌전히 갈게요. 어. 자, 너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어, 기지. 눈은 옆으로 째졌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겠다. 광대를 깎아줘, 그러면. 광대를 깎아. 무슨 성형시술. 아. 그리고 너 머리 대머리니? 탈모. 탈모래. 머리도 그려줘야 돼? 이왕이면 앞머리도 그려주고. 기가 막히구만. 랜민이야? 그리고 여자애는 어떻게 생겨야 돼? 코도 높고 입술도 크고 눈은 쌍꺼풀 만들어줘. 야우, 여자애 엄청 이쁘다. 보여줘? 이건 너고 이건 여자고. 야, 이리로 간다. 자, 5시면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머리 아파. 머리 아프지? 네, 머리 너무 아파요. 아직 다 안 빠졌어. 아, 저 지금 애기들 생각하고 있어요. 애기들 생각해서라도 빼야 돼. 네. 소금이랑 가지고 와. 그 초코파이랑 가지고 와봐. 고스트 박스 아까 했던 거 그거 앞에다가 세팅 좀 해봐.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즐거워, 신나고 너무 좋아. 내 꿈은 지금부터 너야. 춤이라도 못 추게 해. 얘기 좀 해보자. 너 뭐 돼? 너 내가 저기 색종이에다 뭐 그린 줄 알아? 편지. 편지 아니야. 뻑큐 날렸어. 얘 이쪽으로 대화 안 하네. 뻑큐 날렸어, 뻑큐. 편지는 개풀이 편지야. 아저씨 무서워요. 어떤 아저씨 무서워요? 이 큰 아저씨. 큰 아저씨 무서워요? 네. 그 아저씨 아직 안 갔죠? 숨었죠? 그 아저씨 어디 숨었을까? 냉장고 뒤에요. 냉장고 뒤에 숨었어? 네. 이번에 아저씨고요. 아저씨야? 네. 그리고 여자친구 뭐 이제 소개팅 약간 이런 느낌으로 헌팅을 하고 잡아요. 그럼 냉장고 뒤에 숨었다는 거네요? 아이씨. 이번 헌팅 쉽지 않은데? 어? 뭐야? 왜 울려? 미친놈아, 너 있는 줄 알거든? 왜 애기 흉내네? 애기는 집에 있는데? 너 이씨, 그림까 이거 그려줬잖아. 애기들은 집에 있는데 왜 지랄이야? 내가 생전에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재밌어서 그랬어. 너 얘 죽이려고 그랬니? 죽이지는 못해. 자해했어, 칼 들고? 그럼, 혼자 칼도 들고 해봤지. 술 먹고 그랬어? 응, 겁대가리가 많아갖고 그렇지는 못해. 얘 자해했었어요? 저랑 싸우다가 제가 계속 말리니까 유리 있는 걸로 깨서 오른쪽인가 왼쪽 팔에 자국이 있을 거예요. 별로 깊숙이는 안 들어갔네. 얘가 겁이 많잖아. 아, 맞아. 향 안 가져왔다. 저 있습니다. 아, 있어? 향 좀 줘. 제발 가죠. 아이, 못 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이렇게 되면 19세냐? 오색 좀 빨리 줘. 미안하니 근데 오색 좀 여기 있다. 난 맨날 왜 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냐? 되게 재밌는 걸 줄게. 좀 스피커 가져오고 너는 여기서 에스피스 갈 거야. 아, 제가요? 그럼 내가 하니? 아니요. 좋아가지고요. 좋지? 대자. 형, 제 머리가 아, 안 맞아? 머리가 좀 크긴 하네. 에스피스를 통해서 대화를 할 건데 이 인형으로 몰아야 돼. 근데 이거 여기 향 있잖아요. 어차피 장비에 반응 올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꽂을 데가 없어서.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아저씨가 사탕 사준다고 그러면 좌, 대좌. 너 이제 아우, 시간 너무 길어. 확 가게 해줘 그냥. 다섯 하면 아까처럼 나와야 돼. 열세 봐. 이 X 거 사지. 열세 줘.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단종부터 힘줘야 돼. 그렇게 목에다만 하면 안 나와. 다시 너 빨리 나와봐. 자꾸 예인 척 하지 말고. 언니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뭔데, 아이 무서워, 씨. 내가 아까 호랑이 같은 년이라 했지? 눈 떠. 싫어. 눈 떠. 침대에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네, 너 빼고. 너만 가면 침대에서 다 나가. 내가 다 데리고 온 거 같은데. 너 나가면 다 나가. 총 여자까지 네 마리만 잡으면 되네, 거기는. 애기 셋하고 그 여자 하나하고. 바로 끼고 있을게, 언니. 오게끔 만들면 돼. 안녕하세요. 전 윤시원이고요.
혹시 향 피웠는데 저희 쪽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보일 것 같아. 거실. 거실 맞아요. 에스... 헐. 에스티스. 너 방송 많이 봤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가란 말 여러 번 나오는데요.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또 나갈까 봐요, 형님. 피해. 이런 부분. 한이 있습니다. 애기 목소리 대답해줘. 미미짱. 나는 가깝다. 우리가 떠나. 떠나버리니. 뭐라고? 애기 목소리. 아니 들어와봐. 들어와봐. 왜요? 왜요는 반말이고 이 새끼야. 어? 뭐라고 와 이 새끼야. 나 앞에 있는 애 안 불쌍하냐?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선녀님. 뭔가 필요한 단어가 없어 이 집에.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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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당신이에요? 당신이냐고. 어? 없어졌어. 네. 오! 뭐 만졌어요. 나요? 뚱이에요. 야 토끼 한 마리 잡았다. 네가 유인 잡아서 일단 일로 와볼래? 너는 이렇게 해서 일단 눈을 가리고 양 다리를 묶어. 귀신이 인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눈부터 가려야 돼. 못 빠져나요. 자 일로 와봐. 야 모여봐. 하나 잡았으니까 와봐. 아이 기다려 기다려. 난리치지 마 기다려. 예수님 하나 올라갑니다. 이 또한 감사라고 주님께서 말했으니까 복음 전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제보자분들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들 결코 가만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날짜는 무엇입니까? 오늘 뒤 제삿날이에요. 날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 좋아요? 오늘 이게 제삿날이야. 제삿날이야. 어? 오, 문을 내무너뜨려. 그래. 우리 자매님 구원 받으셔야죠. 그죠? 네, 아멘. 아멘. 홀리 펀치. 이 새끼야. 가십시오, 이제. 좋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였어요? 이런. 죽였어요. 자매님은 어디 계세요? 이상하다. 더 있었나요? 고문을 해야 되니까, 그 퍼큐 종이 전체를 소개 좀 주세요. 부탁드려요. 해발을 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여기다가 맡으시면 돼요. 소금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혹시 소금도 더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네네 주세요. 자 이 인형의 입에 소금을 이렇게 먹으라고 먹으라고 과학적이지 않게 이렇게 괴롭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좋아요. 이 인형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너덜너덜해 보이네요. 아, 너덜너덜해 보여요?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지금 웃고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아닌가요? 하지 마라. 야, 너 납치된 거야. 화련 쌤한테 우리는 지금 착실히 고문 중이라고 잘 그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일단 불 한번 켜볼까요? 이 아이를 산채로 저희가 한번 데려가 보도록 할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기웅아. 예. 일단 장비 회수부터 좀 하자. 어? 뭔 소리야? 정수기 세척 완료? 형님들 저 잠깐 저희 잠깐 정리 좀 하고 당직기 상황 좀 볼게요. 아, 가자. 아우 씨. 너랑 밀당하기 싫다. 얘도 못 나가게 하는 것 같은데. 제보자가 자꾸 나가게 해야 돼. 나가라고 자꾸 속으로 외치면서 같이 빼야지. 안 하면은 이 솔루션 안 해 나도. 제보자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장난 아니야. 남편한테 불만인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본인 힘들고 한 거를 이 귀신한테 너 지금 다 기대고 있잖아 제보자. 아 안 나가요. 본인이 같이 내 빼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 본인이 그 귀신 붙들고 있으면 네 애들이 위험해. 네가 안 놔주면 이 솔루션도 필요 없어. 자, 너 나와봐.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얘 참 불쌍해. 나랑 똑같은 거 같아. 그래서 동병상련으로 붙들고 있었잖아, 키즈? 밤마다 응? 혼자 술 먹고 나랑 똑같아. 너 그리고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쫓아왔잖아. 그건 진짜 몰라.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건 솔직해. 내가 봤을 땐 거기서부터 왔어. 장례식장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도 않는 불쌍한 영혼 떠돌아다니다가 붙어 왔어. 너랑 비슷해 보이니까.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 따라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선왕에다가 술 따라줄게. 그러니까 나와. 네 말 믿고 가볼게. 자, 일로 나오는 거야, 일로. 여기? 응, 글로 나오는 거야. 토하고 싶으면 토해도 되고 꼭 귀신이 다 토하지는 않아. 5, 4, 3,
이, 일, 나와. 어, 안 나간 것 같아요. 알아. 지금 내가 대고 있잖아. 어. 손에 주저앉아 있고 하면서 신랑이 얘기 들었어. 이제 제가 옆에서 다 얘기 들었고 너 속상한 거 다 아는데 신랑도 돈 버느라 힘들잖아. 애 세 키우려고 그래봐 기지. 너 외롭게 했다고 그 불만은 다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 기지. 신랑이 다정다감하지 못했던 것도 인정해. 그래서 네가 붙들고 있었던 것도 있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네 힘든 마음에 귀신도 들어오는 거거든. 지금 그 귀신의 기운 3분의 2는 선생님 지금 선생님 몸에다 실었어. 네가 마지막만 빼면 돼. 알았지? 내 몸으로 지금 3분의 2는 싫었으니까 나머지만 빼면 돼. 틀은 계속해. 마지막 흔적이야. 나오긴 했어. 이제 안 나오지? 네. 나왔어? 지금 이제 깨어나지? 네. 아, 형 되게 답답했는데. 너한테 없어. 선생님 몸으로 받았어. 내일 선원 가서 내가 부르려고. 네. 이거 같이 찢자. 점점 개운해질 거야 아마. 아우 몸이 가벼워요. 응, 내 몸이 뒤져 지금. 응, 확 잡아. 응. 자 잡아. 애들만 생각하고 하나 뽑아. 네. 응. 또 하나. 이제 본인이 불러들이지 마. 알았지? 애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 집안이 신감으로 맞아. 본인 집안이 약간 신줄이야. 본인이 약해졌을 때 귀신을 부른 거나 마찬가지야. 본인이 오라고 안 했어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애들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 본인이 귀신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망상이 돼. 조현병이 되고. 알았지? 하나 뽑아. 없어? 알았지? 박수 한번 쳐줘, 저기. 응. 아내분한테 좀 따뜻하게 말 좀 한마디씩 해줘. 잘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전에 서운했던 것들이 쌓인 거야. 본인도 힘든 거 알아. 돈 버느라 힘들고 뭐 하느라 힘든 줄 알아. 애 새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 오른손으로 하나 뽑아 애들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 알았지? 박수 쳐줘. 한 번에. 응. 한 방이. 어, 되게 가벼워요. 거짓말 안 치고 진짜 가벼워요. 진짜로 몸에서 빠져나간 느낌? 혹시 뭔가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있으실까요? 고스트 헌터분들에게 진짜 감사해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요.